와, 재밌겠다. 맛있겠다. 이건 화이트 초콜릿. 오, 화이트 예쁘다. 내 거는 검정. 위에다가 하트 뿌릴 거야. 오, 하트 진짜 예쁘다. 색깔도 너무 예쁘지? 응. 이건 뭐야? 아, 이것도 뿌리는 거. 와, 재밌겠다. 맛있겠다. 일단 중탕으로 녹이고. 그런 다음에 틀에 붓고 부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해야지. 아, 망했다. 괜찮아, 나중에 데코레이션을 잘하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아몬드 넣어야지. 하나를 넣고 하나 먹고 맛있다. 하나 넣고 이제 이거 들고 냉동실에 넣어두면 끝! 오, 기대된다.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넌 누구한테 줄 거야? 나? 아, 당연히 아빠한테. 너는? 나도 아빠한테 주려고. 어, 아, 헐. 이제 꾸미기 해야지. 우왕꽃 초콜릿 완성! 완전 꾸민 건지 전혀 꿈의 생각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다.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예 꿈의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너네 아빠 이거 받고 뭐 벌칙이야? 벌칙이래야. 너 진짜 위트 있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에이, 개그맨인 줄 알겠다. 예쁘게 포장해야지. 얘 진심인가 봐. 좀 심각한데? 뭐야? 너가 오늘 같은 날 방학이기도 한데 뭐 누구한테 받겠냐? 초콜릿이야? 똥이야. 아, 진짜 똥이겠냐? 너라면 진짜 넣어놨을 것 같아. 칭찬해, 내 센스. 뭔가 수상한데? 독 들어있을 것 같은데? 독이라니, 이게 진짜 죽을까? 야, 내놔. 아, 장난이야, 장난. 아우, 진짜. 내일 화이트데이인데 토요일이라고 학교도 못 가는데 아무한테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아이, 설마 내일 막 여기저기 연락 와가지고 사탕 엄청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어떡해. 야, 무슨 여자끼리 사탕을 주냐? 고마워. 너 아무한테도 못 받을까봐. 그건 아니거든. 받을 사람 있어? 너 저번에 아빠한테 줬다며? 그럼 아빠한테 받겠네. 뭐야? 너가 오늘 같은 날 방학이기도 한데 뭐 누구한테 받겠냐? 초콜릿이야? 아빠한테 줬지.
너도 잔. 어? 나도 죽지. 아빠가 죽겠지. 근데 별 소식이 없네, 아직까지. 내가 어제 문구점에서 인스 산 거 보여줄까? 무슨 색깔이야?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 お客様見てください。1分の大丈夫です。お客様50%シールです。お客様見てください。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화이트데이 행사라 사탕도 붙여드리고 있어요. 구경해보고 가세요. 오케이, 아키사나 미테 쿠다사이. 순 여자들한테만 맞네. 올해도 받긴 걸렀네. 에휴. 이거. 사탕? 저번에 줘서 고마워서. 근데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이게 뭐야? 사탕? 저번에 줬으니까 주는 거야. 고마워. 헐, 뭐야? 아, 미쳤어, 미쳤어! 우와, 마카롱 완전 예쁘다. 이번엔 나한테 똥을 줬겠다. 당해봐라. 다들 조용조용. 오늘 반장 선거 할 거예요. 아직 새학기라서 서로 잘 모르지만 오며 가며 인사하면서 서로 봤죠? 누가 반장하면 좋을지 손들어 볼까? 아이, 반장 선건데 혹시 내가 반장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반장하면 좋을지 손들어 볼까? 저는 오비키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성격도 좋고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됐어라. 너 정말... 오비키 야, 오비키. 진짜 너 어떡해 진짜. 야, 오비키 너 왜 그래? 아무도 없어? 아직 서로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이 친구라면은 잘할 것 같다, 이런 친구를 한번 추천해봐. 엑설아, 진짜 나 추천하려고? 남 반장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도 반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 반장 추천하고 또 다른 친구 추천할 친구 없니? 저는 백설아를 추천합니다. 작년에 같은 반이었는데 숙제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겠어. 설아, 백설아 추천하고 또 다른 친구 추천할 친구 없니? 아니면 하고 싶다던가? 저... 누구? 저는 오비키를 추천합니다. 비키를 추천한다. 오비키. 지금부터 이 세 명의 친구 나와서 자기가 왜 반장이 돼야 하는지 공약을 들어볼 거예요. 세 명의 친구 나와보자. 저는 이름부터 반장,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반장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지난 7년간 반장이 해야 될 일들을 몸소 습득했으니 여러분이 훨씬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제가 반장이 안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반장이 된다면 선생님을 도와 2학년 최고의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일단 햄버거를 쫙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새학기 시작돼서 너무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제가 반장이 된다면 등교 시간을 아침 10시로 만들겠습니다. 10시. 그래서 우리 모두 늦잠을 자고 학교에 나올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개표할게요. 오비티 남반장 백설아. 이거 뭐라고 쓴 거니 얘들아? 이거 뭐라고 쓴 거니? 백설아요. 어머 졸면서 썼어 누가? 백설아 이로써 반장은 남반장 그리고 부반장은 백설아가 되었어요. 박수. 우와. 오비키? 비키는 우리 반을 위해 봉사하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어요. 네. 청소 반장을 해주는 건 어떨까? 청소 반장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야. 없어서는 안 되지. 중요한? 그럼. 이제 중간고사 출제에도 이게 단골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얘들아, 별표를 해놓고 이런 거는. 응? 저 선생님이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이게 어디서 조그만 게? 성인 되면 됩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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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 전체 유인물 다 걷어서 교무실로 가져와요. 네. 오, 선생님 한 번 더 본다. 반장 되길 잘했지. 수업 끝! 얘들아, 유인물 나한테 가져와줘. 마음의 열쇠는 너가 갖고 있어. 우주만큼 널 사랑해. 비키야! 비키야! 비키야? 아유, 밥 먹으라고 한 다섯 번은 말했네. 밥 먹으러 가야지. 가야지. 아우, 방 좀 치워. 이게 뭐야. 돼지우리네, 돼지우리야. 알았어, 알았어. 치울게, 치울게. 아유, 진짜. 김 맛있지? 응. 이모네가 맛있다고 줬어. 바삭바삭해. 방 좀 치우고. 야, 방이 그게 뭐야. 오늘 치우려고 그랬어.
책상도 싹 치우면서 그 안 읽는 책들 다 모아야 돼. 오늘 중고책 도서관 아저씨가 가져가기로 했어. 아, 그거 다 모아놨어. 어디다? 내 방 바닥에 이미 다 모아놨어. 어, 잘했어. 바이올린은 좀 어때 요새? 맨날 라만해. 그 라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 어디냐 줄리어드 음대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엄마 김치국 여기 있어요. 이거 마셔. 열심히 하라고. 아이고 아이고 방 치운다더니 졸리지 아주. 에이그. 아이고 방을 치운다더니 옷은 다 여기저기 내팽겨치고. 아이 잡아놓지도 않고 그냥. 이게 그 책 모아놓은 건가 보네. 아 여보세요? 네네 지금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우, 추워. 누구야? 아, 중고책 아저씨. 아. 아. 왜 이렇게 깨끗해? 잠깐만. 어, 없다. 아, 내 다이어리. 너와 나 사이의 거리는 가깝지만 먼. 오늘 설아랑 집에서 틱톡 찍고 라면도 먹었다. 반장으로 일하는 너의 모습이. 축구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좋아. 언제쯤 너가 날 봐줄까? 오늘도 난 널 기다려. 에어팟 갖고 싶다. 아, 엄마 내 방 치웠어? 치우겠냐? 너 책상 다 치워야 돼. 내 방에 책 못 봤어? 그 중고책 모아놓은 거. 그거? 중고책 모아놓은 거? 응. 그거 방금 아저씨한테 줬지. 왜? 건가? 반장아, 이거 너 거니? 여기는 궁금이 콜센터입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지금 제 다이어리 어딨어요? 지금 오비키님의 다이어리는 남반장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럼 알고.
반장으로 일하는 너의 모습이, 축구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좋아. 나의 실없는 장난에 환한 미소로 대답하는 너, 언제쯤 너가 날 봐줄까? 오늘도 난 널 기다려. 어? 이거 너 다이어리야? 박소라. 뭐? 이쁘다. 이거? 이거 내 거 아닌데? 그럼 누구 거야? 자, 조용 조용. 다 자리에 앉으세요. 어디까지 읽었죠? 아, 선생님. 아, 오늘 시 읽을 차례죠. 페이지 4쪽. 보면, 자, 읽어보자. 이른 봄 씨앗을 품었다. 산수유 나무. 이른 봄 씨앗을 피운다. 이거 뭐니? 우리 약속했죠? 수업 시간에 교과서 외에는 책상 위에 뭐 올려놓지 않기로. 수업 다 끝나고 찾으러 와. 죄송합니다. 오비키? 오비키? 오비키. 네. 아, 읽어볼까? 네. 이른 봄 햇살이 씨앗을 뿌렸다. 11쪽, 12쪽 숙제 수업 끝. 에, 우리 축구 한판 하러 가자. 선생님, 저 그거 아까 반장이가 뺏긴 거 그거 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가 돌아와서 기뻐. 다시는 널 소홀히 대하지 않을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어디까지 읽었죠? 아, 오늘 시 읽을 차례죠. 페이지 4쪽. 여기 보면, 야,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가 어딘 줄 알아?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 학교 자체가 지루해. 로딩 중. 좀 하네. 로딩 중. 아, 뭐야. 야, 솔직히 폰 케이스가 이 지경이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사주면서 얘기해라. 그립톡이 다 뜯어졌네, 이거. 너무 불쌍해서 하나 사줘야겠다. 사준다고 했다. 내일까지 사와. 야, 이거는 원래 색깔이 골드야? 투명이거든, 내놔라. 이거 거의 노란색인데. 아, 내놔라고. 야, 진짜 대단하다, 너. 헐, 대박, 이게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오, 모르겠어. 오, 내 이름으로 왔어. 오, 삼촌이 보냈네. 우와. 뭐지, 뭐지? 오, 뭔가 좋은 거 같은데? 랜덤 박스. 오, 우와, 이거 뭐야? 폰 케이스 만드는 건가 봐. 대박. 폰 케이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오! 삼촌한테 카톡 해봐야겠다. 삼촌, 이게 뭐야? 삼촌이 주는 선물. 오, 감사합니다. 오, 선물이래. 우리 꾸미기하고 놀자. 야! 오, 예쁘다. 우와, 골라 골라. 나는 곰돌이. 그럼 난 초코로 해야지. 오, 귀엽다. M&M 봐. 진짜 M&M 같아. 완전 초콜릿 같아. 너 이거 하는 법 알아? 나 이거 하는 거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 오, 생크림 본드. 이건 접착제고, 일단은 투명 케이스에 너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먼저 올려놔. 오케이, 투명 케이스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올리라고? 됐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대로 사진을 찍어놔. 알겠어.
됐지?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옆에다 소호중이 놔둬. 소호중이.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생크림을 바르는 거야. 나는 초코우유로 해야지. 초코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만들어야지. 진짜 냄새도 초코 냄새 나. 우와 신기해. 오 진짜 초코가 흘러내리는 것 같아. 아니야 내 손에 묻지 말라고. 우와 오 진짜 생크림 같이 나온다. 나는 사선으로 올라가게 해야지. 요정. 그 다음엔 아까 사진 보면서 그대로 올려놓는 거야. 아, 오, 아, 사진 보면서라고? 알겠어. 묻은 거 아니야? 아니야, 다 묻었어. 아! 우와, 너무나 예쁘다. 고마워. 아니야, 나도 받은 건데 뭐. 와, 완성이다! 내 건 좀, 마음에 안 들어. 동손. 인정. 뭐야? 헐 진짜 사준 거야? 헐 대박. 우와 진짜 예쁘다. 고마워. 너무 거지 같아서 봐줄 수가 있어야지 뭐. 내가 매장 가서 뭐 사줄까? 꼬북칩이랑 초코우유. 아 하나만 얘기하지. 안돼 꼬북칩이랑 초코우유. 백설아 너도 같이 가자 매장. 가자. 이거. 사탕? 저번에 줘서 고마워서. 근데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렇게 그지 같았냐? 응, 완전 노란색. 아, 진짜 투명 케이스라고.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토끼. 얘 반장의 동생이다. 이제 중학교 올라간다. 교복 입는 게 제일 좋아. 이제 중학교 올라왔나 보네. 그런가 봐. 너 중학교 처음 올라왔을 때 입학식 때 기억나냐? 기억하지, 그날. 수업이 40분에서 45분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수업을 들어. 오, 야, 쟤 남반장 아니야? 헐, 대박, 같은 반. 남반장. 아, 되게 어색하네. 야, 우리 키. 응? 남반장. 우리 엄마가 저녁 너네 집 가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따 집 갈 때 같이 가자. 그래. 비키 비키 비켜라. 너나 비켜라. 비키 비키 비켜라. 넌 교복이 뭐냐? 아빠 거 입었냐? 엄마가 나 빨리 큰다고 엄청 큰 거 샀어. 완전 180 돼야 돼. 180. 쟤네 친한가 봐. 안녕. 안녕. 짝꿍이네. 우리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돼. 체육복?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그럼 내가 위에 입을 테니까 너가 밑에 입을래? 그래도 돼? 그러면 안 혼나지 않을까? 고마워.
고마워. 쟤네는 체육복을 둘이 나눠 입었네. 그날 우리는 체육복을 나누어 입었다. 그리고 둘 다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래서 그렇게 체육했잖아. 맞아 맞아, 그때 그랬어. 새 학기 뭔가 기분 이상해. 뭔가 새롭지. 안녕하십니까, 중교. 자, 반장이 시범 나와봐라. 네. 야! 우와, 우와. 나 남반장 형아랑 되게 친해. 우리 누나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야. 오, 멋있다. 나도 발차기 저렇게 하고 싶다. 남반장 형아 되게 쎄. 검은 띠야. 사범님 다음으로 쎄. 반장 형아 3단이지. 3단이면 사범님 할 수 있지. 응? 응. 나 없을 때는 반장이가 사범이니까. 반장이 말 잘 들어라. 네. 엄마, 두부도 같이 사오라고? 우유도 사와도 돼? 어. 이거랑 아까 뭐 사오라고? 딸기우유 제일 맛있어. 어이 학생. 네? 이쪽으로 가면 버스 정류장이에요? 어,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리로 쭉 가면 돼요?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쭉 가가지고 큰 길로 나가셔야 돼요. 어려운데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좀 길치라서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근데 학생 이쁘게 생겼네. 네? 일로 와봐요. 아, 와봐요. 아저씨 뭐예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아 싫어요. 일로 와봐요. 아! 출처하는데 왜 들어가려고 그래? 너 누구야? 아 학생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눈에 띄어라. 그때는 이걸로 안 끝난다. 남반장! 너는 거길 왜 따라가? 아니 아저씨가 길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 너 유치원 때 안 배웠냐? 맞는데 왜 이렇게 화내냐고. 그래서 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난 어떡하라고. 형아 맛을 좋아해? 맛을? 재밌지? 왜? 내가 요새 마술에 푹 빠졌는데 그... 누나다. 여보세요? 오리온, 너 언제 오냐? 어, 나 이제 집에 가려고. 너 집에 올 때 아이스크림 사와라. 맨날 아이스크림 사오래. 너 것도 사와, 내가 돈 줄게. 어, 알겠어, 사갈게. 아싸. 비키가 아이스크림 사오래? 어, 맨날 심부름 시켜. 형, 우리 집에서 마술놀이 할래? 너네 집에서? 마술놀이?
그래. 어? 아이스크림 사왔냐? 어? 남반장! 리온이가 마술놀이 하자 그래서. 아. 오. 어?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다 사왔네? 네가 뭐 내 손바닥 안에 있지. 오, 감동인데? 형, 일로 와봐. 내가 진짜 멋진 거 보여줄게. 오, 뭐? 이거 봐. 이렇게 딱. 우와. 그러면 사라지는 마술. 최고다. 너 진짜 잘한다. 이거 엄청 연습 많이 해서 된 거야. 진짜 멋지네. 리오나, 근데 너 태권도 배우는 이유가 뭐야? 우리 엄마도 지키고 아빠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지키려고. 그럼 너 태권도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지킬 수 있어. 또 만약에 누나가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누나가 잡혀간다고? 우리 누나 엄청 센데? 쎄도 성인 남자한테는 못 이기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안 되겠다. 너 이제 태권도 나한테 매일 배워. 불안해서 안 되겠어. 뭐가 불안해? 암튼 좀 배워. 그럼 나야 좋지. 난 형아가 좋으니까. 짜식. 하루 종일 태권도 하다 자네. 예전부터 널 좋아했어. 와, 저 남도 진짜 멋지다.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 여자애들 나쁜 남자 좋아하더라. 나쁜 남자가 뭐가 좋다고. 나쁘지 그냥. 멋있잖아. 이거 예쁘다. 이리 줘봐. 와, 목걸이 걸어준다. 진짜 부럽다. 야, 잠깐 나와봐. 왜? 이게 뭐야? 너한테 필요한 거. 우와, 목걸이네? 우와, 고마워. 너 저번처럼 무서운 일 생기면 이거 불라고. 어? 호루라기네? 응, 호루라기 목걸이. 또 위험한 일 생기면 이거 불어. 그래야 멀리서도 내가 널 찾을 수 있으니까. 와, 오빠키. 어? 반장이 형. 어? 남반장. 자꾸 오바키라고 하지 말라고. 그럼 오바키를 오바키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냐? 아, 진짜. 어? 이건 뭐야? 오전 불닭 비빔면. 오호, 너 매운 거 못 먹잖아. 아, 그때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 오, 그래?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시든가. 해보자. 구독. 우선 비빔면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면을 넣어주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면이 다 익었으면 면을 찬물에 씻어 준비해줍니다. 면이 이렇게 차갑게 준비됐고 이제 여기에 도전 비빔면 소스를 넣으면 우와. 오, 이것도 일단 냄새가 엄청 매울 것 같아. 근데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맵겠다. 야, 너 진짜 그 소스 넣을 거야? 남자라면 도전! 도전장 소스 넣어야지.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이거? 야, 소스 뭐 다 넣은 거 맞지? 끝까지 다 넣어라, 탈탈 털어서.
한번 먹어볼까? 뭘 비빔면 하나 먹는데 발차기까지 해. 둘이 물 안 먹고 먼저 다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 좋아. 물 마시면 실패? 좋아. 준비 시작! 먹어보겠습니다. 매운 냄새. 우와! 엄청 매운. 하하, 매운맛이 아주 맛있겠구만. 너 괜찮겠어? 오, 냄새가 아주 살벌한데? 아! 먹어. 나중에 깜짝 놀라게 맛있는 맛이라서 먹는 거야. 오, 두 선수 엄청 매워합니다. 오, 과연 누가 포기할 것인지. 오박해, 너 너무 고통. 오박해,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포기해도 돼. 고통은 난 매운 걸 즐기는 거야. 너야말로 지금 우는 거야? 눈물? 아니, 갑자기 엄마가 보고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엄마 집에 잘 계시거든 지금.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지네. 아, 더워. 못 먹을 것 같으면 포기해. 괜히 또 장염 걸려서 흰 좀 먹지 말고. 포기라니, 나 지금 되게 음미하면서 먹고 있거든? 아,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 내 혓바닥. 아, 진짜 너무 맵다. 저 물 한 모금만 먹을 수 있다면. 아, 오비키는 어떻게 저렇게 물도 안 먹고 잘 먹고 있는 거야. 입안이 불에 타오르는 것 같아. 오, 물 마셨어. 남반장 형아, 실패. 물 마셨어. 오바키 누나 승리. 나이스, 내가 이겼다. 이겼으니까 나 물 마셔도 되지? 아, 남반장 맵찔면서 왜 나한테 도전이야. 아, 더워. 나 지금 너무 더워서 물 마신 건데. 너네 집 왜 이렇게 덥냐? 에어컨 좀 틀어봐.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형, 우리 집 엄청 시원해서 여름에도 에어컨 안 트는데. 내가 더위를 좀 많이 타. 구독. 나 이겼는데 뭐 없어? 뭐 없냐고. 내가 졌으니까 소원 들어줄게. 아무거나? 말만 해. 소원 하나 킵한다. 오, 기. 아유. 남반장, 나 사실 너 좋아해. 갑자기? 예전부터 좋아했었어. 넌 날 보지도 않았지만. 신발 줬으니까 나도 선물. 마셔야지. 아, 손부터 씻고. 아까 이거 잘못 봤나? 아, 배 아파 죽을
것 같아. 어? 왜 그래?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너무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어떡해? 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곧 오니까 엄마 오면 병원 가자 그러자. 배야. 누나 손은 약순, 어려운 배는 똥배. 누나 손은 약순, 어려운 배는 똥배. 누나 손 약순? 진짜 안 아픈데 이제? 진짜? 진짜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아휴, 저 엄살쟁이 못 말려. 엄살 아니야. 신기하네. 진짜 아파 죽을 것 같았는데. 에휴, 목마르다 나는. 물 마셔야지. 비키야. 왔어? 너네 집에 소독하는 거랑 연고 있어? 이게 뭐야? 텔라 왜 그래? 오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다쳤어. 엄청 아파. 어떡해. 빨리 와봐. 일단 약 있어. 여기 앉아봐. 알겠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까는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어. 이만한 게 진짜 다행이야. 맞아. 너무 다행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 나도 아까 엄청 깜짝 놀랐어. 119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랬다니까. 아이고, 봐봐. 진짜 아프겠네. 괜찮아? 텔라, 상처가 사라졌어. 진짜네? 아까 너무 아팠는데 지금 안 아파. 어떡해, 이런 일이. 오케이. 남반장? 지비냐? 리온이가 카타지서 너네 집 가려고. 오, 그래? 와, 지금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들어가는 중. 아이스크림?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놨지? 너 안 줄 건데? 와, 야박하다, 야박해. 카트에서 이기면 줌. 아이스크림 파티 하겠네. 어이가 없네. 저번에 나한테 세 번이나 져놓고. 파티일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알지. 그래, 두고 보자. 대답 안 해. 내가 고백했잖아. 그게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줘야 나도 내 마음을 정리하던가 하지. 근데 좋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박쌤. 네? 저 알죠? 저번에 그 아저씨? 우리 아는 사이인데. 학생도 저 알고. 우리 틱톡에서 댓글로 이야기했잖아.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따라오세요, 무섭게. 제가 무서워요? 저 되게 착한 사람인데. 계속 따라오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제 신고 못 하겠네. 대답을 해줘야지. 너무해. 그게 있잖아. 오비키? 오비키? 뭐야? 대답이 오비키야? 오비키가 좋다는 거야. 뭐야, 쟤.
같아? 어? 야구요. 네? 남반장. 내가 너 다시 만나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난다고 했지. 넌 뭔데 계속 나타나? 나? 제 남친. 말도 안 돼. 우리 요정한텐 남친이 없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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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너 다친 데 없지? 난 괜찮은데 얼굴에서 피가. 저 사람 지금 두 번째야. 경찰에 신고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위험해서 안 되겠어. 그보다 너 얼굴에서 피가 난다고. 이거 어떡해. 나 때문에. 어떡해. 미안해. 아, 괜찮나. 아, 많이 아프다. 한 시간쯤은 더 아플 것 같아. 아니, 두 시간? 그 정도 더 아플 것 같아. 근데. 아파? 어? 이제 안 아플 것 같은데. 너 얼굴에 상처가 깨끗하게 사라졌어.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